요한복음 17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우리가 볼것 같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고스란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구원이 같아져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혼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기도를 하시면서 가장 간절하게 꼭 필요한 거, 정말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겨주셔야 될 것만 골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모두 7개인데 그 중에 2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오늘부터 말씀되어지는 이 기도는 저희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믿게 되어질 사람들까지 포함한 기도겠죠.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주목해 볼것 같으면 첫 번째로 나타난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존해 달라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목해 보시고 그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래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존재하고 또 상호작용하고 의미를 남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지어진 만물을 살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무지하게 살고 있고 심지어는 거스리고 또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한 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망의 권세자분자 사단은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제자들을
공격하고 또 비난하고 또 흔들고 이 핍박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만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 신부된 교회를 얻기를 위해서 사실은 이 구속을 이루셨지요. 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세상이 모두 이렇게 분유하고 뭐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교회를 얻기 위한 역사의 어떤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존하시냐면 말씀을 그들에게 넘겨주심으로써 보존하십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도 제자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가지고 만사가 다 이렇게 거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하늘의 원리로 살 때 이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예? 또 각자가 옳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오름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리로 이 땅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바보 취급을 받고 어리석다고 이렇게 여김을 받고 멸시를 당하죠. 짓밟아버립니다. 그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우셨으면 큰 소리로 들으시라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부디 세상에서 보존해 주실 것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그 모든 시련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한테 이렇게 딱 심겨지게 되어질 것 같으면 사람이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딱 심겨질 것 같으면 비로소 내가 누군지가 한순간에 보여지고 또 한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인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삼키고 나면 내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도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잠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족할까봐 싶어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존되게 만들어 놓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고 계세요. 이 주님이 이 땅에서 그 구원해 놓고 나서 막바로 데려가시면 제일 깔끔하고 좋을 텐데 이 땅에 이렇게 남겨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저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아니라고 문제없고 고난없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그 모든 도전과 시련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영광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를 겪지만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를 저와 같이 풀어나가는 거구나, 저렇게 만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돌이킴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정죄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입장과 주장이 이렇게 감추어지고 입을 가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악에서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악이라고 하는 말은 포르네오라는 단어로서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말하죠. 또 이간자라고 말하고 숭사하는 자라고도 말하고 옛뱀이라고도 말하는 사단을 말합니다. 이 포르네오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쓰여지냐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도 나옵니다.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죠. 거기도 포르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는 매우 지능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편안하고 문제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받은 구원과 부르심을 끊임없이 시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갈등을 겪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주님도 저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도가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요. 이 주님이 하신 기도를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가르친 기도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복잡다단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못했는데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인생에 많이 꼬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문제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짧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계신 분께서 하나님인데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문제를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볼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이 벌써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아버지예요, 글쎄. 그렇게 내 손으로 풀어지지 않는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척척 만지면 문제가 풀어지는 것처럼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구 아버지일까요? 예, 내가 제일 싫어하는 형제의 아버지예요. 예?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아버지라고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예,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는 말은 성립될까 안 될까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문제가 평준화되어 버립니다. 단순화되고 나만 옳은 게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문제를 들여다볼 것 같으면 내가 비로소 서야 될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도록 만드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때 모든 뭐 얽히고 비틀리고 왜곡되고 막 탄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딱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제자리로 딱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못하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푸념과 일러바치기밖에 안 돼요. 저 형제 나쁜 놈이죠. 혼내주세요.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푸념밖에 못해요. 근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제사 드릴 때 쓰는 사실 그 예식 용어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라는 말이에요. 구별했다, 성별했다, 따로 떼어놨다. 거룩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걸 가지고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sanctification이란 말이에요.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거룩한 거,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본문에 하는 말씀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요. 우리가 보존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성을 붙여주고 아버지께서 이름 붙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남자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아내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남편이 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서 모든 존재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부관계는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아내는 가장 고귀하고 또 대접을 받고 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누가 이름 붙였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매겨주시는 거, 남자의 가치는 하나님이 매겨주시거든요.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노릇 잘 못하면 가정이 두 번 볼 것도 없어요. 형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냄을 받은, 따로 구별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자기 실현과 목적과 내가 부자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내 모든 행복,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삶의 근거는 아버지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는 데 있구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불러내심을 받았구나. 라고 내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우리가 그 횡령하는 겁니다. 인생을. 하나님 것을 횡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거든요. 값을 주고 사셨고,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생명을 하나님 것으로 살지 않고 내 것으로 살면 인생을 뭐 하는 거라고요? 횡령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유용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유용한 걸 가지고 횡령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살겠습니다. 내 잘난 것, 내 인생을 확장시키고 내 직위를 지키고 내 소유를 지키고 내 명성을 지키고 뭐 이러고 인생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 뜻과 영광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된 거고 그 사람의 인생을 네가 살기 시작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사실은 산 게 아닙니다. 다 속고 살고 횡령한 것 가지고 사는 척하는 거예요. 제 말씀이 좀 세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삽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 동안 기력을 주신다고요.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삶의 동기도 부여해 주시고요. 의욕도 주시고요. 그거 안 주시면요. 하루가 희생같이 누워있어야 돼요. 아세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어요. 몸뚱아리 아파서 누워있는 것도 누워봤지만 낙심이 되어버리고 어떤 데 의욕이 없으면 꼼짝 못하고 이렇게 그냥 침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많이 누워있을 때 없었습니까? 의자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삶의 동기를 부여하세요. 살 힘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감당케 하시는 어떤 용기도 주시거든요. 그것 주님께 받아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잘 꾸려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이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타고타고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것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하나님 것으로 살기 시작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가치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내가 기도해서 그것을 동의하고 이루어가도록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라면 어떻게 허튼 짓을 해요? 네? 무엇을 막 계획하고 의도하고 막 저보다 연세 드신 분이 있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40대는 제가 뭔가 할 줄 알았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60대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 생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벌써 늙은 것도 아닌데 근데 마음속에서 주님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지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룬 뜻을 갖고 계세요.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뜻이 분별하고 쫓아가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 자신을 드려서 그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인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내겠다고 한 것은 건방지고 분수에 넘은 짓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타락하셨을 때 사람의 아주 강력한 본성이 뭐냐면요 나는 잘못 없습니다. 아세요? 나는 잘못. 그럼 누가 잘못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잘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넘겨버렸죠. 또 옆 사람 안 되면 누구 되겠어요? 형제한테 해야 돼요.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자기보다 의로운 동생을 죽여버렸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자 나한테 줬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자기는 잘못이 없어. 자기 잘못을 인정을 절대 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내 문제를 누군가를 이렇게 이 블레임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용서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옳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맹렬합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수 있다, 기도를 한다고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바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험악한 인생, 나 같은 인간을 조건 없이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하고 설라오르면 용서하지 않고 가능할까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요 시험을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아세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거스리거든요. 또 우리 안에 본성이요 세상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게 되고 시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왜 들어갈까요? 자신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나치게 옳다거나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하면 문제를 스스로 풀겠다고 나서는 거거든요.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러면 반드시 악에 빠집니다. 또 악한 자에게 포로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또 주인으로 또 용서하시는 분으로 시혜자로서 우리가 대면하게 만드세요. 또 우리가 예배할 분으로 내가 대면하게 만든다고요. 그때 우리가 바른 자리에서 주님을 딱 볼 것 같으면 아 내가 지금 있어야 될 때를 비켜섰구나 인식하고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주님 바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주님 손수 기도를 또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보존하냐?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은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이 말씀을 또 아들은 우리에게 또 주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이제 저들에게 말씀을 줘서 저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께로서 보내셔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봤더니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했어요. 영광이란 말이 제가 뭐라 했죠? 독사라고 했죠. 독사라고 하는 말이 뭐라 했습니까? 견해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견해입니다. 견해. 입장과 견해라는 말이거든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파라독스, 오소독스라는 말. 바른 것에 내가 같은 편이 되어가지고 서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른 입장, 바른 태도, 바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진리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 내가 서게 될 때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는 거고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 자마다 아버지를 보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준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그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뭘까요?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사람의 모든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리고 죽음의 잔을 마셔버린 데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아들을 죽여서까지 지켜내야 될 공의,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보여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나타난 데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자기 부인 없이 가능하다고 할 것 같아요? 너희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바로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낼 자냐 아니냐를 자꾸 묻고 계신 거라고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것을 십자가로 넘기기 전까지는 우리는 겨우 그것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십자가로 넘기고 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라는 인간보다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마음속에 경외심이 생기고 그 신비함에 놀라게 돼가지고 야 내가 저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저희 부모가 저를 보면서 내 자식이지만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어머니께 아버지께 잘 대했거든요. 예수 믿고 났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저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은 어느 날 하나님 뭐 제 똥기저귀 가르신 분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저보다 크신 분을 제가 알게 되어지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보다 크신 분 앞에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탁 내려놓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아들의 형상을 찾아내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세요?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냐라고 자꾸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변명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내 논리나 생각으로 이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없었어야 했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참이었습니다. 그 참,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영생이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달했을 때 그게 명령이 됐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이니이다 했어요. 은혜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진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요. 진리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고 하나님의 진리에 사람이 도달하도록 돕는 도구인 것이지, 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세요? 은혜는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이고 도구고 수단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몇 번을 넘어지는지는 세지 않지만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단히 우리의 이 추악한 것을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내가 이 진리에 서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사랑과 은혜는 다른 말입니다. 아십니까? 은혜는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것이고요. 예? 사랑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은혜와 진리가 다 필요하고 또 사랑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은혜는 이 추악하고 이 모든 인생이 살면서 얼마큼 주님을 속여먹고 또 얄팍하게 행동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용납해가지고 그 앞에 서게 만들거든요. 또 이 무지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재단하고 지레짐작해가지고 삐지고 잠수타고 별짓 다 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은혜가 기다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딱 발견하게 될 것 같으면 입을 닫게 되고 무릎이 탁 부러지고 아버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게 되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영생이라고 그러고 이 관계의 깊이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어서 저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문을 열고 우리가 교회를 나가게 되겠죠. 얼마 후에.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이 예수를 내 가슴속에 모시고 있는 이 예수를 세상에서 증명해내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말씀하셨고 아들은 아들은 이 그 십자가에 죽고 일어나셔가지고 이 일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셨고 성령께서는 보증하시고 나를 이렇게 후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삶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원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막 살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력하게 살고 있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조금도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내가 관역을 분명히 맞췄는데 관역까지 안 가고 가운데까지 주님은 가나안으로 부르셨는데 강 건너편에서 내가 터를 닦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오늘 떡을 뗀 것처럼 자기 안에 품으시고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영생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관계 말고 그저 이 땅에서 복 좀 받고 부자 좀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다 죽어서 천당 갈 수 있는 것 이런 구원 받으려고 여러분 예수 믿지 말고 이 격조 있는 구원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 뜻을 이 유한한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뤄내실 주님 제가 기대가 됩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제가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